전방 339m 시청 12회 매탕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전방 290m 시청 시위회 매탕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중부대로 448번 길.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시청 12회 매탕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단속 구간입니다. 다음은 전방 294m 3km 거리에서 수원 신갈 IC 광교호수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전방 300m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3km 거리에서 수원 신갈 IC 광교호수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다음은 전방 319m 원천 지하차도에서 광교호수로 방면으로 왼쪽 지하차도 진입. 전방 220m 원천 지하차도에서 광교호수로 방면으로 왼쪽 지하차도 진입. 잠시 후에 원천 지하차도에서 광교호수로 방면으로 왼쪽 지하차도 진입. 다음은 전방 1.8km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6선. 전방 300m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원천 지하차도 잠시 후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 1000m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6선. 광교호수로 전방 100m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